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2일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투자 의견이 조정된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업종은 이 여행 업종입니다. 이 CNBC의 마감 기사에서는요, 이 지난 금요일장을 이끈 것은 바로 여행 업종이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목요일장에서는 이 여행 업종이 일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고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치러진다라는 소식과 함께 항공업종이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금요일장에서는 다시 강하게 반등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아메리칸 에어라인즈는요, 2.6% 넘게 상승하면서 $20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크루즈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로얄 크루즈라인은 3.6% 넘게 상승하면서 $82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은행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일단 이번 주 은행주들은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1.3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9거래일 만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등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JP모건은 3.2% 넘게 상승하면서 $155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골드만삭스는 3.5% 넘게 상승하면서 $371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시티그룹 측에서는 $150 선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도 마찬가지로 중립에서 이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카드 사용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수익을 볼 이 기업이 바로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다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6% 넘게 상승했고요. $122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팅 앱 범블과 매치그룹도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이 나란히 상향 조정됐습니다. RBC 캐피털은 온라인 데이팅 앱 시장은 2025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서 데이팅 앱 시장은 여전히 성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함께 범블은요, 6% 가깝게 뛰면서 $53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월가에서 는 범블 앱은 여성 가입자가 30% 더 많다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치그룹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장에서 2.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매치그룹이라는 이 기업은요,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7% 넘게 상승하면서 $162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웨들 부시 측에서는 이 GM이 파괴적인 기술주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주가가 50% 이상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목표 주가도 $85 선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월가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목표 주가라고 합니다. 2021년은 GM에게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았는데 향후 2년간 제너럴 모터스는 20개가 넘는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더불어서 테슬라와 같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되는 기업으로 변모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